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제목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재료를 잘 공부하면 어떻게 영성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은 철저히 자원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의 원칙이 되는 것이지요. 헌금은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또한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헌금의 의무입니다. 내 것을 생색내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헌금을 강요해서 내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믿음대로 내는 것입니다. 예물은 금, 은,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늠 배실과 염소 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 등류, 향품, 호마노, 보석 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색은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 자색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홍색은 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 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피를 내서 만든 재료로서 희생제물로서의 동물성 재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늠 배실, 조각목, 등류, 그 다음에 향품은 자라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식물성 재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 은, 놋, 호마노, 보석은 견고한 광물성 재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의 세 가지 재료는요,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의 재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요. 동물성 재료는 피를 의미하고 식물성 재료는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물성 재료는 불에도 타지 않는 견고함을 의미하고 있지요. 예. 성막 건축 재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성막을 건축하고 할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성막 건축의 재료가 된다는 뜻이지요. 자재가 있어야 건축을 할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못이 들어가야 되고, 나무가 들어가야 되고, 세멘트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재료가 쓰여지듯이, 우리 자신에게 성전이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생의 피, 즉 동물성 제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그 다음 유월절 없는 출애굽은 있을 수가 없지요. 출애굽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후에는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교회 나가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신앙의 성장이 없다면 아직까지 출애굽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란 아이가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기저귀를 차고 누워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지 상상이 갑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성장의 훈련장이 되었지요.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연단과 어려움 즉 훈련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은 뭡니까? 나를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훈련에서 주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일이었지요. 나를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밥을 먹어야 성장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지 못하면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함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중심에서 내 판단에서 신앙생활 하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꿔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으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장이 더군다나 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피가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지요. 나의 희생이 없는, 내가 죽지 않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자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성자의 의가 나오지 않고 자기 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의 출발도 안 된 것을 모르고 즉 유월절도 없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방향도 모른 채 달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이 아니라 자기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피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만남도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도 없지요. 피를 거치지 않고 즉 자기 부인을 하지도 않고 자기 신뢰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신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속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탄에게 속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식물성의 특징은 자람에 있습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 식물성 재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피즈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성장을 모르게 되며 식물성 재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신앙의 바탕이 되는 것이며 성장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의 통로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오게 한다는 것을 알고 습관적으로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선교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자기의 의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오도록 철저히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게 되는 것이지요.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이 있어야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포로로 신음하고 억누른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지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왕은 모든 백성들을 품어주고 돌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요청할 때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지만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견고한 광물성 재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의 순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자연스러운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무장하여 어두움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일이 바로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재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재료가 되어야 되지요. 재료가 없으면 물건을 만들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성전은 건물 지어져 있는 큰 교회를 말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바로 나,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모든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못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고 세멘트가 필요하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 재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재료가 되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오늘 제목은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다윗의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몸에서 날 자는 가까이에서는 솔로몬이지만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짓는 집을 받으시고 다윗, 즉 인간이 짓는 집은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짓는 성전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살지 않고 나를 통해 주님이 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자의 의로 성전을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의 자손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즉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요. 또한 내가 내 일을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은 바로 나. 여러분이 자체가 성전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지요. 교회 큰 건물 지어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입니다. 영광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인격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성전의 지붕은요,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맨 바깥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투박하지만 튼튼하여서 햇빛, 바람, 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덮개는 붉은 물들인,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그 다음에 맨 안쪽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서 다양하고 감각적이면서 재미있는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바깥 덮개가 볼품 없는 해달의 가죽으로 되었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볼 때는 별로 볼품 없는 일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맨 안쪽 덮개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안에서 볼 때, 예수 믿고 나서 그 안에서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바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복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막의 재료 하나하나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그 재료들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처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두 거처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처가 완성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 땅에 성전을 지어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우리가 거할 성전을 지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당신 혼자서 성전을 지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리지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며 성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이 일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통일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깨닫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깨닫고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이 일을 하는데 많은 지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철저하게 사탄의
앞잡이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님께 부지런히 주권을 드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나의 주권이 아니라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모세에게 보이시고 땅에 그대로 짓게 하셨지요. 우리는 성전을 하늘에만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땅의 성전이 먼저 지어져야 하늘에서도 성전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은 뭡니까? 영적으로 들어가면 땅은 흙으로 창조된 이 몸, 여러분들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땅에, 우리의 마음의 땅에 성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지어져야 하늘에서도 성전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며,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번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통일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에서 성전을 지으십니다. 주님이 지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성전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살아갈 때는 성전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자기 부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오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막은 성경의 50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갈망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가 불과 한 장 정도밖에 기록이 안 된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성전인 인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를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 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나와 같이 동거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의 희생의 피는 출발입니다. 십자가는 신앙의 출발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 생활은 출발도 안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성전을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믿음으로 지어 나갑시다.